안녕하세요. 저는 계룡산 용광사 주지 백운 스님입니다.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애동 제자님들, 물론 잘 치시는 분들 많죠. 보살님도 잘 치고 보살님도 잘 치겠지만 저는 여기서 무슨 학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우지 못하고 홀로 서 있는 불쌍한 우리 애동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칠까 하고 지금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. 우리 보존회에서. 그러니 잘 들으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언제고 우리 도깨비 굴바위 보존회에 가입하시면은 제가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. 이것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 기도 도량이 좋으니까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기도비만 내시면 다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 조금만 연습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징도 마찬가지입니다. 징도 우리가 징체는 이렇게 잡고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. 이렇게 잡고 이 전체를 흔들면 안 돼. 여기서 이것만 대부분 보면 그냥 팍 이렇게들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우리가 손목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오래 칠 수도 있고 소리도 연하고 여기서 힘을 다 빼줘야 이 소리가 연해요.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치느냐. 이것도 똑같아요. 우리가 무속인이 치는 거는 전부 생기복덕입니다. 생기복덕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생기복덕하고 그 다음에 덩기. 이 두 가지예요. 잘 보세요. 치는 걸요.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생기복덕으로 이루어져요. 예? 그리고 덩기로 되거든요. 그럼 자 제가 치는 걸 보세요. 덩기. 그 다음에는 생기복덕으로 또 쳐볼게요. 생기복덕. 이렇게 칩니다. 그래서 생기복덕 칠 적에 처음에 생기는 크게 쳐야 돼요. 생기복덕. 네,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자, 이제 손을 띄고 정식으로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